부동산 꿀팁의 김소장입니다. 오늘 소개할 매물은 경북 성주군 가천면 화중리 가는 곳입니다. 지금 그 계곡은 포천계곡입니다. 가야산 국립공원에서 바로 난 포천계곡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여름철에 피서지로 각광받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대구에서 피서지로 인기 제일 많을 거야, 우리 동네가. 이게 우리 동네입니다, 이 동네가. 자, 오늘 소개할 집터는요, 집터거든요. 저 앞에 보이는 산 밑에 있는 집터입니다. 그 마을 앞에 이렇게 일급수 포천계곡이 철철철 흘러 내려오고 있다는 거. 여름에 사람들 많이 옵니다, 이게 피서지로. 각광받고 있으니까. 계곡이 좋죠. 민물고기 다슬기 지천입니다. 우리가 옛날에 저 친구하고 그 불치기 해가지고 고기 잡고 이랬습니다, 이 동네. 그때 참 고기 엄청 많았는데. 자, 우선에 그 드론 영상을 먼저 보고 현장 방송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론 영상 먼저 보고 현장 위치 확인 바랍니다.
자, 현장 방송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진입에는 큰 무리 없이 슉 돌았습니다. 여성 운전자분들도 별 무리 없이 우리 땅까지 도착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상수도 인입이 가능하고요. 하수도 인입은 그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자, 우리 땅은 지금 옆집에서 지금 가설 건축물을 지금 해놨는 것 같은데, 우리 땅은 지금 보면 감나무가 서가 있는 저기서부터 시작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2단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너무 비행기가 이렇게 많이 돌아다니노. 앞자락에는 그래도 자연석으로 축대공사는 일부 쌓여져 있습니다. 우리 땅은 지금 부정형의 토지고 지목은 대지입니다. 전용비가 없다는 뜻이죠. 그래서 뒤쪽으로 축대공사 싸서 바짝 당겨서 건물을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들깨가 심어져 있는 이 땅도 우리 땅 대지에 포함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 일로 올라가는 길이 있구나. 자, 요 뒤쪽에 밤나무 한 그루하고 또 저기 온나무하고 있는데, 온나무하고 또 두릅도 있고 그러네. 이까지 우리 땅 경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142평이니까 아 3평이네 143평이고 지역이 계획관리지역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한 57평 정도 건물을 지을 수 있습니다. 뭐 예전에 친구 네 분이서 이 수십 년 전에 나 정년퇴직하고 나면은 집 짓고 고마워요 같이 놀이터 삼아 그 집도 하나 짓고 놀이터 삼아 이제 와가지고 여름철 와가 피서지로 활용을 하려고 샀답니다. 근데 이제 나이가 들고 이러다 보니까 또 행편이 여의치가 않은가 봐요. 돈이 없어서 행편이 아니고 올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나 봐요. 오늘 아침에 통화했는데 그 가시네 사모님께서. 그 이거는 이제 옆집에서 아마 설치한 것 같아요. 자, 가보자. 자, 앞자락에 이제 축대공사 사재가 있고요. 좌향은 여기가 서북향이에요. 그러니까 좌향은 썩 좋은 편은 아닙니다. 이 동네가 이제 성주이시 집성촌이다 보니까 그 포천계곡을 기준해가지고 좌우측 전부 건너편 이쪽 전부 성주이시 집성촌입니다. 유명한 동네죠. 자, 우리 땅도 이것도 맞습니다. 아마도 우리 땅은 이끄지 지금 나와 있을 겁니다. 이 땅은 이 지금 촌집, 낡은 촌집 있잖아요. 이 집은 제가 봤을 때는 길이 지금 어중간해요. 우리 땅은 지금 이끄지 지금 나와 있습니다. 아마 측량해봐야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쪽이 이제 우리 땅이라 보고 이 마당은 우리 땅 아닙니다. 이 주변 땅이지. 그러니까 자, 지금 묵혀져 있는 땅, 요 땅이 우리 땅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아랫단에 축대공사 쌓고 옷단에 또 축대공사 쌓고 이래서 2단으로 해서 공사를 해서 제 뒤쪽으로 바짝 당겨서 건물을 지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비행기가 또 이렇게 많이 당기노. 시끄럽네. 자, 여기는 경북 성주군 가천면 화종리 대실카는 곳입니다. 대실. 이 땅도 우리 땅 맞습니다. 맞고, 그러니까 모양은 썩 좋은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 주변에 들깨 심어놨는 저곳에다가 나중에 건물을 안치해야 되겠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상수도, 아 참, 상수도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확인시켜 줘야지. 자, 여기까지 지금 상수도 들어와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저수전이라고 보이죠? 이거 상수도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하수도입니다. 하수도. 여기로 집어넣으면 돼요. 나중에 배관을. 자, 이렇게 해서 그 현장 방송은 다 했습니다. 자, 드론 영상을 또 봤고, 드론 영상도 보고, 현장 방송도 다 했고. 자, 그 다음에 저 어디가 되노? 자, 사무실 갑시다. 사무실 가가 또 위성지도 하고,
또 토지 이용객 확인하고 이런 거 보고 보초 설명 계속 이어나가도록 할게요. 자, 사무실 브리핑 이어집니다. 계속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대실. 우리 저 어릴 때 이 계곡에서 참 불치개가 고기 많이 잡았어요. 카카오지도 갑니다. 카카오지도로 들어갔습니다. 자, 오늘 우리 매물 여기 있습니다. 경북 성주군 가천면 화중입니다. 그리고 이곳이 성주 읍내입니다. 그리고 이곳이 가천면 소재지고요. 여기가 성주 댐입니다. 성주 워터파크도 이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방향이 고경산성이 있는 방향이고 이쪽 방향이 가야산 국립공원입니다. 우리 땅에서 우리 집터에서 뒤쪽 방향이 가야산 국립공원 방향이나 남양 쪽이 이제 가야산 국립공원 방향이라고 생각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땅에서 우리 집터에서 성주 읍내까지 약 15분 정도 소요되고요. 그 다음에 가천면 소재지 약 5분 정도 소요됩니다. 그리고 우리 집터에서 성주 워터파크 성주댐 10분 안에 도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집터에서 백운동 등산로 입구까지는 약 10분? 10분 아마 충분하게 한 15분 걸리겠다. 한 15분 정도 하면은 등산 할 수 있는 스타트 할 수 있는 곳까지 도착할 수 주차장까지 도착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우리 집터는 접근성이 좋다. 또 인근에 유명 관광지가 보존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좀 더 큰 화면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집터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집터는 여기에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땅 인근으로 코천 계곡이 철철철 흘러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방향에서 이제 내려오는 것은 도경산성, 저 무흘구고 수도산에서 발원한 도경산성에서 발원한 일급수 물들이 철철철 이쪽에서 이제 내려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가야산 국립공원에서 발원한 물들이 또 한 줄기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또 한 줄기가 철철철 흘러 내려오고 있습니다. 여름철 피서지로 아주 각광받고 있는 곳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화중리가 양쪽 마을에 있는데요. 여기도 이제 화중리입니다. 대실 가는 곳입니다. 대실인데요. 어느 곳이든 인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쪽 변 마을이 지금 땅값이 상당하고요. 그 다음에 집터가 없어요. 귀합니다. 집터가 귀하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좀 더 큰 화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내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나중에 두고 보면은 아십니다. 자, 우리 매물은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있고요. 그 다음에 저는 오늘 성주읍내에서 2차선 도로를 타고 돌아와가지고 좌회전, 다리 지나자마자 다시 좌회전 마을길을 타고 쭉 돌아와가지고 오늘 집터까지 슉 들어왔습니다. 도로 폭이 넓어서 웬만한 여성 운전자분들도 우리 땅까지 무사히 도착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좀 더 큰 화면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땅 지적경계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땅 좌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좌향을 한번 살펴보자. 자, 이곳이 정남향, 뒤쪽이 정남향입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북쪽이고, 서쪽이고, 그 다음에 동쪽이고, 집은 어쩔 수 없이 북서향, 서북향 아니면은 북향으로 보고 건물을 지어야 된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땅 지적경계를 한번 그려봐 드릴까요? 짜잔, 네, 지적경계를 한번 그려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루하더라도 기다려 주시고 방송 계속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우리 땅. 자, 간략하게 한번 그려봐 드릴게요.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우리 땅 인근에 지금 나무가 여기도 한 그루가 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감나무가 한 그루 서가 있습니다. 우리 땅에 지금 있는 걸로 지금 파악이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 땅으로 지금 돌아오는 요 도로가 지금 보면은 이 도로 있죠. 이 도로가 지금 성주군 도로입니다. 성주군 도로이기 때문에 우리 땅은 건축 허가 내는 데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면은 될 것 같습니다. 향후 241번지하고 240번지 땅 주인분들은 나중에 이 땅이 팔리고 나면은 곤란할 지경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이 방송을 보시거나 하면 240번지하고 240번지 주인장 사장님들도 이 땅 팔 때 같이 파시는 게 맞지 않겠나 싶은데 요거는 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만 해도 충분하게 집을 짓고 뭐 모양 따위가 나오는데 같이 팔면은 아무래도 제가 그걸 받지 않겠나. 나중에 이제 234번지가 땅이 팔리고 나면 이 안에 땅들은 맹지이기 때문에 뭐 좀 제값은 받을 수가 없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토지 이용객 확인을 바로 넘어 왔습니다. 자, 토지 이용객 확인을 바로 넘어왔습니다. 자, 오늘 우리 매물. 자, 우리 매물은 경북 성주군 가천면 화정리 234번지입니다. 234번지입니다. 대비 쳐서 가보시기 바랍니다. 지목은 돼지고요. 그 다음에 면적은 473제곱미터고 평수로 계산하면은 143평입니다. 그 다음에 지역은 계획관리지입니다. 금태 2월 40에 용적률 100 나오는데요. 향후 2단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요. 건축물을 다 지을 경우에 57평을 지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가축사육 전부제한구역입니다. 소마구, 소축사 안된다 이 뜻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현장 방송 또는 영상 그 다음에 이것저것 다 설명을 다 드렸어요. 자, 부동산 꿀팁 또 좋은 매물 서류에서 올릴 건데요. 오늘 매물은 경북 성주군 가천면 화정리는 집터가 귀해요. 귀하기 때문에 잘 유심히 봐놨다가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보시고 전화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인근에 포천 계곡이 철철철 흘러가기 때문에 여름 피서지로 박강받고 이딱 하는 거 막강받고 이득하는 거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인기 많아요. 포천계곡. 포천계곡 다시 한번 볼까요? 여기 지금 보면은 이 포천계곡이잖아요. 여기가 지금 고기가 많습니다. 이 동네 선배 형님이 옛날에 이제 뭐 던져가지고 고기 맨날 잡거든요. 자, 계신 거 모르겠다 우리. 자, 어쨌든 간에 포천계곡에 있는 땅이다. 귀한 땅이다 생각하고 이쪽으로 가천면 쪽으로 지금 포천계곡 작은 땅을 지금 구하러 많이 다니시는데요. 땅이 많이 없습니다. 오늘 땅이 유심히 많았다가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엔딩 드론 영상 갑니다.